자, 다음입니다. 온도 응력과 온도 변형입니다. 이러한 좌지가 있을 때 온도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, 자, 첫 번째, 온도 변형률은 F(T) 알파 T. 여기서 A는 열 팽창 계수입니다. 도시죠. 그 다음에 이거는 온도 차 도시가 되겠죠. 그래서 변형률이 나오고요. 두 번째, 온도 응력은 엡실론 T는 똑같아요. 여기 A 델타 알파죠. 알파 델타 T. 이거는 온도 차. 이해하시겠나요? 이거는 열팽창 계수에 뭐 E만 곱히면 된다. 응력입니다. 이거는 탄성 계수입니다. 어려운 거 없죠? 온도 응력, 온도 변형률. 꼭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원, 환 응력입니다. 뭐 이건 잘 나오지 않겠는데, 내 앞, 이런 케이스의 경우, 이 안에서 다양한 P, 내 압이 주어졌을 경우에 잘랐을 때 여기에 이 길이를 small r이라고 하면 이 길이를 l이라고 여기에 P가 이루어지겠죠. 이게 원하는 운입니다. 그래서 시그마 FX는 0 플러스 E 곱하기 T 마이너스 P E R은 0. 따라서 원하는 응력은 P 곱하기 T분의 R이 됩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좀 쉽게 하고 끝내겠습니다. 온도 응력과 온도 변형률. 변형률은 열팽창계수와 온도차. 온도 응력은 여기다가 뭐? 탄성계수만. 열 원은 0, 시그마 fx는 0. 따라서 원하는 응력은 p 곱하기 tr입니다. 자, 오늘 고생하셨고요. 15분입니다. 안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